그랬던 분이야. 야, 근데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토깽이네입니다라고 써져 이분은 있네. 제가 옛날에 와, 대박. 토깽이네래. 오빠야? 오빠냐고? 아니야. 뭘 아, 뭔데 아니야? 뭔줄 알고 아니야? 그냥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뭘 웃어? 너야? 내가 뭐 하는지 어떻게? 너냐고? 아니. 뭘 무조건 나쁘게 다? 아니야. 아니 나 진짜 화나.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또 너무 언제 화가 나서 네. 못 참겠어. 뭔데요? 뭐? 이거 내가 며칠 동안 네. 그 사람이 안 하게 기다렸거든? 그 사람이 누군데? 점점 더 심해지는데 아니 우리 슈트 영상 있잖아. 너야? 너냐? 난데? 너야? 너라고? 너라고? 아, 뭐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건 나인데? 기쁘게 안 해서 날 화나게 했어. 무슨? 아,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쇼츠 영상을 무단으로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뭐? 뭐라고? 무단으로 어디로 가져가? 자기 그 틱톡 계정으로. 자기 건데 어. 거기가 다 토깽이네로 돼 있어. 모르고 보면 진짜 토깽이네야. 어 이거 심각한데? 심각하지? 토린이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오, 근데 내가 그분 고마우신 분이네. 그분이 그러다 말겠지 예. 하고서 그냥 말았단 말이야. 예.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누가 해주는 거야 제보를. 예. 그거 토끼님 맞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 봤더니 더 많이 퍼갔어. 한번 봅시다. 여기 틱톡에 네, 들어가 봐봐요. 볼게요. 여기 보면 토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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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분 아직도 안 없어졌네?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995명? 이 사람은 어 뭐 왜 이렇게 우리를 사칭을 하지? 이 사람은 옛날에 내가 아... 옛날에 한번 뭐 커뮤니티랑 영상에서 다뤘을 거예요. 이게 저희 거예요. 레빗 스페셜 이게 저희 거거든요. 요것 말고는 다 사칭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아이디 있지? 흰 바탕에 분홍색 토끼네 로고 들어가 있고 예. 닉네임은 토끼네고 요거 아이디는 레빗 스페셜이에요. 예. 근데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레빗 스페셜이 아니고 끝에가 L이 아니고 I로 적어서 그랬던 분이야. 야 근데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토끼네입니다라고 써져 있네. 이분은 제가 옛날에 와 대박 토끼네래. 이분도 퍼갔네.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분은 또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어머 그 사람 우리 토리들이 신고해서 사라졌나? 이거였어 이 사람이었어. 이 사람 보면은 레비팸 브이로그라고 돼 있어요. 팔치가 뭐예요? 팔치? 팔치가 뭐야? 팔로우 취소. 아 그러니까 이분 이게 레비팸이 저희 유튜브 계정 영어명이 레비팸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로고 갖다가 쓰고 닉네임도 토깽이네로 하고. 반모는 뭐예요? 반모. 반말 모드. 아 이분 좀 세대 차이나. 아, 반말 모, 반말 하지 말. 반말 가능하다고. 지금 다 보이죠? 저희 네. 콘텐츠. 예. 네. 지금 여기 제가 다 캡처 떠놨는데 이거 다 저희 콘텐츠 가져간 거예요. 예예 예, 예. 근데 조회수가 괜찮아. 어? 그죠? 55K. 아 이거 열심히 올리셨네. 진짜 이거 130, 이렇게 많이 460. 가, 근데 네. 문제는 이게 토깽이네인 줄 알고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토깽이라고 써져 있고 로고도 토깽이네고 다 토깽이네니까. 근데 이분 진짜 어머 신고돼서 차단됐나? 레빗 언제 아, 확인했었어요? 어제. 어저께? 레빗 예. 팸 브이로그 이거 맞았어 그치? 어 이거 이거였지. 아 어?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이분 너무 고맙게도 올려주셨다. 뭐라고요? 밑에 써있잖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이거 찐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이 나 우리한테 댓글로 제보해주신 분인가봐요. 그래갖고 내가 속지 말라고 댓글 남겨줬거든. 네. 우리 아니라고.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네. 신고를 해주셔서 네. 이 계정 삭제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 저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예. 팬이면 이렇게 다 퍼가도 되나요? 아니 안 되죠. 팬 계정이면 뭐 저희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뭐 재편집해서 그런 거 너무 괜찮아요. 저희 좋아해 주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팬 계정이라고 너 저는 써 있는 걸 못 봤고 저희 영상 쇼츠를 그냥 다 가져가서 올리신 거예요. 토깽이네처럼.
저는 이걸 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이 퍼가지고 그대로. 네, 이거는 팬계정이라고 저는 생각. 그리고 토깽이네라고 그러면은 팬계정으로 아는 분들 계시지만 아니고 정말 토깽이네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저희 쇼츠는 저희 채널에 와서 봐주세요. 아니죠. 일단은 중요한 게 그거를 그대로 토깽이네 토깽이네 양 마냥. 이 발음이잖아요. 토깽이네 마냥. 그게 네? 그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돼. 진짜 나쁜 짓이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화면 또 나가는데 골뱅이 레빗 밑에 이거 언더 하이픈 그리고 레빗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요 스펠링만 교묘하게 바뀌어가지고 바꿔서 또 저희인 척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 여기 프로필 다 써놨습니다. 토깽이네 틱톡 공식 계정입니다. 다른 사칭 계정에 속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유튜브에도 뭐 틱톡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진짜 많았는데 유튜브에 직접 신고를 해서 그 채널들 다 없앴거든요. 근데 자꾸만 새로 생기잖아요. 왜 약간 문제죠. 저는 왜 자꾸만 그런 나쁜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 틱톡이나 뭐 이런 거 말고 게임에서도 많대요. 나린이 아무튼 안 되죠. 나린이라고 하고서 나 나린이야, 나 토깽이네 나린이 맞아 이래가지고 막 욕하고 돌아다니고 나 다린이야 이러고 막 다린이가 알나봐요. 이해 좀 다린이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다니고 댓글에 써요. 뭐 방금 로블록스에서 어떤 계정에 누구를 만났는데 나린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욕했어요. 이거 나린이 맞아요 이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나린이 하지도 않았고. 나 그런 경험 있는데. 뭐요? 로블록스에서 갑자기 어디 한 번 알아보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가지고 내가 맞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칭이 많은 사람들이 사칭이라 그러면 막 욕했어 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맞는데 사칭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그렇지. 다린인데도 안 믿고 그랬대요 얘한테. 네가 다린이면 나는 흔한 남매 으뜸이다. 뭐예요 닉네임이? 그거는 나다린TV에 로블록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거기 이게 써있어요. 그런가. DR 하고 하이픈 언더 하이픈 그 다음에 로블록스 치면은 DR 로블록스래요. 아무튼 그겁니다. 나린이는 뭐였더라? 네. 나린? 나왔어요. 나린 큐큐큐쿠. 헬로 나린 큐큐큐큐큐인가? 아무튼 그겁니다. 그거 아니고 다린이나 나린이라 그러면은 가짜입니다. 진짜 억울했대. 이제 속 시원해? 이게 이런 것들이 사칭이 있기 때문에 진짜인데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제가 애들이랑 로블록스 하려고 닉네임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할 수가 없어. 내 토깽이로 할 수도 없고 레빗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레빗 팸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이미 다 다른 분들이 해가지고. 그런 건 이해해요. 뭐 닉네임을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뭐 그죠. 누구도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고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줘. 내가 나린이에요. 내가 토깽이야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 안 되죠. 저희는 어떤 게임에서도 욕을 하지 않아요. 왜? 다린이 왜? 그리고 내가 그때 로블록스 하다가 있잖아.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린이 한번 불러보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누나 부르지도 않아. 갑자기 자기가 누나로 나타나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웃긴다. 그래가지고 닉네임은 이미 그 나다린TV에 올렸으니까 알렸거든. 근데 거기서 아닌데 내가 나린인데 하고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다 아는데 나 다린이는. 그러니까 진짜 많아. 이게 이거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거 토깽이는 아닌 것 같은다고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저희 채널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 찾아가서 보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러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보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사칭은 진짜 용서 못하겠어요. 아니 그나저나 아까 그분 참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분이네. 자기 그 틱톡 계정에 올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바로 찐팬인 거예요. 저희 영상 퍼다가 막 한다고 팬 계정이라고 해서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팬이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사랑해주고 생각해주고 우리의 그건 저작권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채널을 힘들게 힘들게 아이디어 짜내고 뭐 자료 모으고 그 소품 다 사가지고 열심히 찍어서 올린 저희의 지적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발견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분들 정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분들이 나서주셔서 그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아무튼 저 이거 원래 영상 안 찍으려고
했어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가면 갈수록 더 영상이 이렇게 늘어나서 아까 보셨죠? 많이 올린 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뭐야? 저 틱톡 잘 안 올려요. 네. 저희 최근 쇼츠가 만약에 틱톡에 있다면 예. 그건 다 거의 다 대부분 토깽이네가 아닐 거예요. 많은 제보해주신 네. 토린 여러분들 정말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어디에서도 저희 사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네. 토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쾌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